이거는 외카인가요? 오토 외카인가요? 네. 이거는 외카입니다. 그러니까 외카인데 오토 외카 아까 그거를 더 설치를 하게 되면 저 오른쪽 맨 끝에 상단에 있는 저 탭이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토 외카 저 탭에 들어가면 오토매틱하게 할 수 있는 외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매뉴얼하게 저렇게 클릭클릭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아까 외카가 분석 시스템 도구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클래시파이 탭에 들어가면은 외카랑 오토 외카랑 비슷하게 분류를 수행해 주긴 하지만 네.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다 클릭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저희가 입력을 해서 이제 학습하면은 뭐 분류를 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 정도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두 번째 그 탭이 클래시파이고 세 번째 클러스터 그다음에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되는데 세 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각각 탭에 들어가서 내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을 거고 그거 어떤 거 쓸 것인지 선택한 다음에 돌리는 그런 형태가 웹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피처 엔지니어링 다시 말하면 애트리뷰션 애트리뷰트도 선택할 수 있게끔 저 탭도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싱 할 수 있는 지금 이 탭도 있고, 네. 네. 그 다음 비주얼라이징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오토웨카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궁금한 데이터셋만 얘한테 임포트 시켜주면 되는 건가요? 데이터셋을 임포트 시키고, 시키고 오토웨카의 자체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얘기 바로 나온 요거, 네. 요 메뉴, 배치 사이즈 어떻게 하고, 메모리 리밋, 그 다음에 매트릭은 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몇 가지 요것만 사람이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네. 이 분류, 클러스터, 어소시에이션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자기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건가요? 네, 30여 개 안에서 그 이 매트릭에 맞춰서 그냥 다 찾아보고 네. 그런 것들은 여기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르면은 이때부터는 저희가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있고 몇 번째 테스트고 뭐 이런 것들이 로그로 뜨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뭐죠? weka.classifier.meta.addictive-regression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추천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고 맨 마지막은 가장 추천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네.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해준 데이터셋을 보고 얘가 아 그건 분류 알고리즘의 어댑티브 리그레이션이 제일 모델이 제일 좋아 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네. 그러면은 아까 클러스터 그것도 있는데 클러스터도 이렇게 더 좋아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셋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오토웨카가 지금 오토웨카는 기본적으로 분류 쪽에 좀 오리엔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기반으로 많이들 이제 분류가 다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클러스터나 어소시에이트 저거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오토웨카로는 사실은 범위가 아닌 것인지 그래도 네 범위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아니다. 중간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스타트를 누르면은 이제 어떤 컬럼을 그 예측할 것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컬럼을 이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리그레션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클러스터까지는 범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타스크 할 수 있는 태스크는 분류와 예측의 태스크에 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델들을 다 돌려보고 그 모델들을 다 돌리는데 아까 그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위드 랜덤 포레스트 이 아키텍처로 다 돌려보고 알고리즘을 돌려보고 그거에 대해서 쫙 레포팅이 나오고 가장 좋은 거는 이거야 라고 선택한 분류기가 딱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요. 근데 이제 난 거기서 시간을 놓게 되잖아. 사람이 아까 뭐 60분이면 60분, 이게 단위가 분이면 분인지 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사람이 시간을 놓게 되는데 60, 그 분이라고 하면 60분 안에 그 분류 모델들이 꽤 많다라고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병렬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거 10개가 있으면 하나하고 끝나고 하나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 10개를 60분으로 줬으니까 그 뭐 예를 들면은 10분의 1로 각각을 테스트해가지고 결과는 다 나오는 것인지 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알고리즘 셀렉션조차도 이 애퀴지션 펑션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가 입력한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전체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다 고민을 해서 그 시간이 끝나면 다 그래도 어찌됐든 알려준다. 네. 근데 뭐 어떤 알고리즘은 한 번도 테스트를 안 해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애퀴지션 펑션과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도 테스트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시간을 잘못 줘서 그런가요? 아니면 짧게 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순수하게 그 랜덤 포레스트가 추정한 그 로스의 확률에서 이제 그 아예 떨어지는 EI 펑션, 네, EI 펑션 이제 지금 현재 최소값 성능보다 나아질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나아질 확률이 없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은 한 번도 테스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은 적지만요. 한 번 정도는 해야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마 뭐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자체의 그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찌됐든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best effort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는 거를 테스트해보고 추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30분을 돌렸을 때 여기 140 트라이를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완전히 랜덤한 트라이를 한번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랜덤 포레스트를 학습시켜가지고 더 나은 거를 찾고 하는데 어떤 뭐 예를 들어 하나의 알고리즘만 계속 처음 랜덤 이니셜된 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쪽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미 다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는 분산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그 커진 분산으로 인해서 이제 확률값이 높아져서 EI 펑션이 이제 양수값을 가지게 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다가 안 되겠으면 또 다음 알고리즘이 분산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분산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계속 찾아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아까 그 테이블에서 이게 configuration space인가요? 네. 여기서 그 컬럼에 샵 HP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가요? 하이퍼 파라미터의 개수입니다. 아, number of 하이퍼 파라미터. 네. 하이퍼 파라미터가 베이지안 넷은 두 개,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10개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0개짜리도 있네요. 나이브 네. 베이스 멀티 노멸은 하이퍼 파라미터의 개수가 아예 없네요. 네, 나이브 베이스 멀티 노멸 이런 것들은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없이 그냥 데이터가 주어지면 바로 그냥 모델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없이 하는 모델도 있다라는 것을 이걸 보면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네임 부분에 그 맨 끝부분에 아스타리스크, 별표가 쳐져 있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걔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저도 페이퍼를 쭉 찾아봤는데요. 네. 별표는 존재를 하는데, 딱히 별표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그 별표라고 되어 있는 별표를 표시한 것들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구분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한 거는 별표를 한 거는 리그레션을 지원을 하고요. 지원을 하고 별표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순수한 클래시파이어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논문의 그런 표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네, 언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언급이 돼 있어야겠죠.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금 검은색은 아까 그 베이스 러너고. 네. 그러니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자주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의미도 있나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앙상블 메소드고요. 네. 빨간색 같은 경우는 메타 메소드. 보라색 같은 경우는 피처 셀렉션 메소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요.